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 전후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만 부득이하게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대연가족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은 또 심각한 난관에 접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뒤늦게 노예를 풀어준 것을 후회한 애굽의 바로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 노예로 삼으라고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온 겁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 뒤에는 성난 바로의 군대,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손을 또 내밀자 그 뒤를 쫓아왔던 바로의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막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4장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내용이 나오고 15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나오고 바로 이어서 백성의 대표로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선지자가 선창을 하면서 그 모세가 부른 노래에 백성들이 화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라.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는 용사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을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노래가 18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끝나자 바로 미리암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 찬양을 합니다. 화답송을 외칩니다. 그게 1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작은 복을 잡고 춤추니,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문맥상으로 성경을 읽어본다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미리암의 노래, 백성들의 노래가 끝나는 21장을 그대로 싹 드러내고 14장 마지막 절인 31절부터 15장 22절을 바로 연결해서 읽어야 문맥상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인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했더라? 믿었더라. 그 믿는 모세가 15장 22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는데 어디로 들어갔다?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도 뭐 했다? 물을 얻지 못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수르 광야로 갑시다. 아이, 거기는 물이 없는데요. 거기는 뱀이 있는데요. 거기는 먹을 게 없는데요. 햇볕이 뜨거운데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조금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으니까 모세를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흘 길을 가도 3일 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와, 물이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물을 한 입 넣는 순간 에악!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가끔 광야를 버스 타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서요.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가 고장났다고 그러면서 다 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지순례단들은 못 모르고 내려요. 마지막 사람이 내리는 순간 문 탁 닫히고 버스 가버립니다. 어어 하는데 한 300m나 될까? 길어야 한 500m 정도에 버스가 서요. 그럼 가이드가 거기서 오세요. 걸어오라고 그래요. 그 300m, 500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가는데 목사인 전대도 입에서 욕 나올 뻔했습니다. 얼마나 떴거든.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했으니까 물을 어떻게 준비해? 식수 준비 못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밥은 좀 못 먹어도 괜찮은데 물은 못 마시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도 모세니까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인데 참고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마라, 드디어 물이 있구나. 그리고 마셨는데 그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날 대로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걸 마시라고 준 거예요? 이게 물이라고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누가 여기로 오자고 그랬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거? 다 사람 죽이려고 그래? 막 원망하고 투덜대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 막 찬양했던 그 찬양 공동체가 불과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공동체로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적의 기초에서 시작한 신앙생활은 더 큰 기적이 계속돼야 유지될 수 있어요. 기적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은 더 큰 기적이 계속되지 않으면 변질되고 말아요.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물이 필요한데 왜 물을 안 주느냐, 홍해바다도 가르는 하나님이 왜 물을 안 주느냐, 찬양 공동체가 원망 공동체로 변질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건 참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물을 받아내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빨리 정리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 상황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황에 따라 그 신앙은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니까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순간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포기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해 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물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생활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님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님이십니다. 그분들이 나를 낳아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못해줘도 여전히 그분들은 충분히 내 부모님이십니다. 당연히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덤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설령 그렇게 못해준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십니다. 실제로 육신의 부모는 때로 부모님의 마음과 달리 자식이 원하는 만큼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만큼 못해주고 기적을 못 일으킨다고 해서 부모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현실적인 내 삶에 마라의 쓴물이 있고 사흘간의 광야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덤으로 보장까지 해주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그러면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누가 먹이시는지 너 모르냐. 네가 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저 들판에 백합화 봐라. 모든 왕의 영광으로 치장해서 입은 솔로몬의 영광이 저 백합화를 못 따라간다. 그런데 저 백합화가 뭐 배틀로 천을 짜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31절이에요.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러면서 32절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 그래서 부모이신 하나님이 없는 고아들, 자식은 교통비 올라간다고 걱정 안 해요. 교통비 올라가서 걱정할 사람은 부모예요. 뭐 자동차 기름값 올라간다고 자식 새끼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해. 그런데 고아는 걱정해야 돼요. 부모 없는 고아는 자기가 먹거리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때로 내가 광야 3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때로 내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물을 안 주시나? 왜 홍해를 안 갈라주시나? 왜 쓴물을 단물로 안 바꿔주시나? 막 투덜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3일길을 걷게 했을까? 왜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고질병이 뭔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리로 생각하고, 그래서 은혜를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고질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 병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가나안 땅에서 주는 축복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고질병을 고치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바꾸어서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된 하나님이 자식된 우리들이 고난을 겪는 걸 원치 않으시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부모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자식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마지막 절 27절을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곳은 마라가 아니고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물샘 12개가 있습니다. 성경의 12는 완전수입니다. 엘림에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7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 엘림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리필 받는 곳입니다. 연료 공급받고 식수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1km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몇 시간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11km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꼴랑 3일짜리 믿음일 경우가 있어요. 나 3일 동안 물 없이 왔어. 참을 만큼 참았어. 나 할 만큼 했어. 그런데 그 11km를 못 가서 마라의 쓴물 앞에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엘림의 축복은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엘림으로 갔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의 축복과 엘림의 열두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의 그늘이 당연으로 생각돼요. 권리로 생각되어져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 고질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내게 진정한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3일의 광야길을 걷게도 하시고 마라의 쓴물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시온 찬양대 코로나 이후로 실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아마 마스크 쓰고 연습한 효과인 것 같아. 그런데 코로나 겪어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전엔 그냥 뭐 이거 뭐 그런 생각이. 코로나 겪어보니까 이 마스크 얼마나 귀찮아요. 더군다나 여름에 저렇게 마스크 쓰고 그런 찬양을 한다는 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저거는. 딱 마스크 우리가 벗을 때가 오지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 순간 야, 너무 좋다 느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엘림의 그 열두 샘물의 물이 얼마나 귀한지 맛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림이 복이구나, 가나안이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쓴물 같은 사람이 단물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의 3일길 마라의 쓴물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너 인생 자체가 쓴물이야. 네 가정이 쓴물이 아니고 네가 쓴물이라 가정이 쓴물된 거야. 네 교회가 쓴물이 아니고 네가 쓴물이라 그 교회가 쓴물되고 있는 거야. 네가 단물로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너는 엘림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셔도 내가 쓴물 인생을 살고 있으면 절대 그 좋은 환경이 단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쓴물 같은 사람인가 단물 같은 인생 사람인가. 그래서 만나고 나면 아주 씁쓸해. 아주 기분 나빠. 찝찝해요. 막 영혼이 더럽혀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포근해. 행복해. 달달해.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나는 남편에게 쓴물인가 단물인가. 나는 아내에게 쓴물인가 단물인가. 나는 부모에게 쓴물인가 단물인가. 나는 다른 성도에게 쓴물인가 단물인가. 여러분 천사 같은 아내를 주어도 내가 쓴물이면 천사로 깨닫질 못해. 좋은 남편을 주어도 내가 쓴물이면 좋은 남편인 줄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쓴물을 통해서 단물이 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3일길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3일길을 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인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좋으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광야 3일길을 다 갈 수가 없고 그 마라의 쓴물을 감당해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보세요.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단련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용광로 녹여서 팍 끓여가지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나를 뭐같이 나오게 하려고? 푸어골드, 순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11절 나는 나의 걸음이 내 발이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12절 내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에서 어기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정한 음식보다도 나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걸 더 귀하게 여겼다.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아니하시니 그의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변덕이 없으니까 나는 그분 믿고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러다 보면 14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욥은 광야 3일길도 그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고 마라의 쓴물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었던 것이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 온전히 파트가 아니고 홀 전체 풀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3절 그 시험이 너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이겨내다 보면은 인내가 생긴다. 4절 그 이루어야 될 인내를 온전히 다 이루면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광야 3일길 같은 그 시련의 시간에 원망 불평 없이 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했고 그 인내의 근거는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시간을 갖고 일하십니다. 뭘 갖고 일하신다고요? 시간을 갖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일하세요. 왜 시간을 갖고 일하느냐? 어떤 약간 덜 떨어진 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첫날 밤을 보냈어요. 난리가 난 거야. 이 총각이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결혼했는데 왜 애가 안 나와? 애가 안 나와? 난리가 난 거야. 야, 열 달을 기다려야 돼. 열 달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진정시켜서 열 달을 기다렸어. 드디어 애가 나왔어요. 난리가 난 거야. 난리. 엄마한테 엄마 저 기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학교를 가?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세요.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이끄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낼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항상 오르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룬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소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소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 얼마나 불시험이 무서운지. 혹시 어르신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불주사라고 있었어요. 네. 왜 그게 불주사냐면 옛날엔 소독이 잘 안 되니까 불에다가 바늘을 소독해가지고 그 주사를 맞췄는데 아이고 그거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전교생이 한 900명 되는데 전교생 다 맞을 때 저만 유일하게 안 맞고 도망다녔어요. 막 땡꽝을 지르면서 막 그때 2학년이었는데 막 3학년, 4학년, 5학년 교실로 전교를 다 도망치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상이다. 다 같이 불시험 당하는 게 정상이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13절에 너희가 그 불시험을 당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으니까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별볼 일 없는 게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영광을 누리게 됐으니까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그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가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게 정상이야.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불시험을 이겨내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도 동참하게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설령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25절 앞부분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가지고 사람 쫓아다니면 일이 점점 더 꼬여요. 그 어려운 문제 가지고 사람 먼저 찾아다니면 일이 점점 더 커져요. 심각해져요. 때문에 신앙은 내 인생에 이상한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갖고 와서 그걸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 이상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상황이 내게 발생했으니까 이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상이에요. 에머전시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비상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가끔 산기도 가고 또 수요 기도 예배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 금식 기도도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여전도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여전도원들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철야하며 기도해야 돼. 내 구역에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러면 구역 식구가 쫙 달라붙어서 작정 새벽기도 시작하고 아침 금식기도 하고 우리 남전도의 자녀 가정 중에 자녀 중에 중요한 시험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남전도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 정해가지고 교회 찾아와서 금식하며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아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11km 앞에 있는 엘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광야 3일 길 죽으라고 걸어왔고 거기서 다 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 뭐라 그랬느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놓고 거기에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요. 깨달으라고. 뭐 깨달으라고? 하나님 항상 오르셔, 선하셔, 정확하셔, 시간 갖고 일하셔, 하나님은 항상 너에게 좋은 거 주셔.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어. 네가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면 네가 엘림까지 갈 수 있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어. 이거 가르치시려고.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쓴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답을 가르쳐줍니다. 25절을 계속해서 볼 거예요. 25절 말씀 올려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첫 번째,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함나무 가르키니 그걸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나무 토막. 그런데 여기에 한 나무 그랬어요. 번역에 약간 오해가 있어요. 이 한 나무의 원래적 의미는 영어 성경이 더 정확히 표현했는데 제가 주보에 영어로도 좀 써놨어요. A piece of wood. 나무 조각, 나무 토막이라는 거예요. 나무 토막은 그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는 나무 토막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나무 토막 하나 가리켜서 그거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신약적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나무토막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예요. 그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사형틀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시자 십자가는 영광이 되었고 십자가는 능력이 되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도끼가 다 빠져나가요. 내가 여전히 쓴물로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쓴물이니까 내 가정이 쓴물이고 내가 쓴물이라 내 일터가 쓴물되는 거고 내가 쓴물이라 교회가 쓴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쓴물 같은 나에게 예수님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다 내 도끼를 가져가세요. 담당하세요. 그때 내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도 달달한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얘들아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 당할 거야. 버림받 될 거야. 그런데 거기까지는 말아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말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제3일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가나안입니다. 영광입니다. 부활입니다. 이런 나를 보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 걸음을 너희도 따라오길 원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단입니다. 광야 3일길이라 할지라도 마라의 쓴물 인생이라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그 결단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나무토막이다.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버림받은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게 태인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은 엘림이고 내 인생은 가나안 땅이다.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있는 가정에서 내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토막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 직장이 쓴물이라면 예수 제대로 믿는 대연성들께 성도 때문에 그 직장 사람들이 단물을 맛보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예수, 이 시대의 작은 예수, 이 시대의 또 다른 십자가로서 던져져야 돼. 그래서 쓴물이었던 내가 단물로 바뀌어서 나 때문에 가정이 단물되고 내 일터가 단물되고 교회가 이 나라가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시작됩니다. 사단은 이미 독을 다 뿌려놨습니다. 형제끼리 가족끼리 은근한 경쟁심, 시기, 질투, 원망, 섭섭함, 노여움, 분노, 욕심, 독을 다 뿌려놨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나무토막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나무토막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과 양보와 헌신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마이 크로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천국을 만듭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온 가족을 엘림에서 엘림으로 그리고 엘림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